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옷이 바뀌셨죠, 다들? 네. 옷이 막,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 절에 오다가, 그, 감동, 한 담 때려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게, 꽃이 피었더라고요, 매화꽃이. 매화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우리. 꽃 구경하러 갈 일이 별로. 근데 매화가, 봄이 됐다고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 매화꽃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꽃이 하도 여러 꽃이 나오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이제. 근데, 매남북쪽 사군자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매화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국인들은요, 매화꽃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매화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아까 우리 해주스님 찻잔에도 매화 그림이었나? 이렇게 중국에서 나오는 찻잔들을 보면은 거의 한 40, 50%는 매화 그림이에요. 그렇게 매화가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매화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어린 애가 조금 철이 빨리 드는 애들 있잖아. 철이 좀 빨리 들고 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애가 아니어도 연세가 막 70, 80대도 철 안 드신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철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철 들었다라는 말은 어디다가 비유를 원래 든 거냐면 매화를 얘기한 거예요. 매화가 봄이 된 줄 알고 아직 다른 꽃은 피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봄인 줄 알고 나온다 그래서 철 들었다라는 말은 매화의 꽃을 비워들어서 우리 사람한테 쓰게 된 겁니다. 모르셨죠? 네. 오늘 봄은 제일 먼저 오늘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철 들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인들이 매남국주 사군자 가운데 가장 먼저 듣는 이유가 아마 매화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핫토라고 그러지? 핫토 치는 거? 거기에도 매화가 있죠? 근데 대답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 많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치셨으면.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언제부턴가 그러면 나이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위에 아시는 분들 중에도 80 초반에 되신 분이 이제 이렇게 치매가 갖고 이러신 걸 보면서 나도 곧 이제 그 모습을 얼른 뭐 스님이라고 안 부를 순 없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잘 산다는 말이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사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이 들수록 정말 곱게 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머리 좋은 거 하고 뭐 좋은 옷 입어서가 아니라 내 일단 정신 세계가 근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 보살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40대, 50대, 20대, 30대 젊을 때 연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금강경도 읽어야 나이 들어서 금강경 읽게 되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그때 지금은 띵가띵가 놀고 뭐 나이 더 들어서 좀 할 일 없을 때 연불도 하고 경전도 독송하고 스님들 법문 들으면 되겠지. 근데 안 그래요. 스님들 법문 자꾸 듣는 것도 이거 습이 들어야 돼요. 그때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단어가 익숙하면 스님들 법문 듣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단어가 맨날 뭔 일도 어려워 이러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나중에 연세가 흐르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화를 보면서, 그런데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은사스님 절에 회장님 보살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어요. 그 시어머니가. 근데 지금 살아계셨다 하면 한 190 몇 세가 됐겠죠? 보살님이 그 연세 드신 보살.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회장 보살님이
10년 전에 우리 스님들 텐데 그냥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치매가 걸렸죠. 고생을 했어요. 몇년 동안.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딸도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 화토에서 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뭐 나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화토에서 치는 뭐 무슨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데 뭐 그 화토에서 치는 용어들을 그딱 한번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때 이제 보살님이 그날 우리한테 해준 말인데 저는 그때 굉장히 쇼크받았어요. 그 말에. 왜 받았는지 아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불도 젊을 때 습관 들이면 치매 걸려도 연불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익숙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치매 걸렸을 때 정신질이 조금 나아졌을 때 근데 참, 그 할매가, 근데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러니까, 50대 후반, 60대부터 옛날 노인네들, 아유, 옛날 노인네라 막 좀 무사, 죄송하네, 그분들한테. 누가, 여기 다 우리도 늙을 건데. 왜 보살님들이 노인정에 앉아서 이렇게 미나토 뭐, 10원, 20원 두고 친다, 그렇게 한, 그게 한 10년을 하셨대, 이 보살이. 이분 시어머니가. 한 10년을 하다가 이제 도사가 됐대, 그분이야. 그러고 나서 치매가 왔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자식도 얼굴도 잊어버리는데, 치매 그 화토 용어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 오늘 큰일 났다. 법문이 늦어지게 생겼네. 알았어. 우리가 왜 아미타경이나 과부장숙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죽을 때 돼서 나무아미타불 열 번, 그걸 십념이라 그래요. 열 번, 십념만 하면 극락국에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임종에 임박해갖고 나무 아미타를 간, 아미타를 10년만 하면 극락국에 간다. 근데 그 말이 돼요? 맞아요? 맞아. 뭐, 평생 놀고 그냥 스님한테 기도만 주고 스님이 알아서 초원했겠지 하고 내 평생 놀다가, 아, 죽을 때 딱 돼서 아미타불 열 번 다 극락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아요. 그럼 경전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쵸? 근데 왜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못하죠. 지금 다 앞에서 했던 말이 여기 축소가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생보살, 석가모니불 이것도 입에서 습관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가 걸린 상태 정신이 나져도 자식의 얼굴을 잊어버려도 아미타불 간생보살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아까 경전에 경전에 간무량수경에 아 무량수경에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정말 죽음에 임박했는데 돌아가신 분들 저 할머니 저는 막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막 왜냐면 온 몸이 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자가 이유가 있어요. 보호 중에 하나거든. 온 몸이 지금 아프고 다 행행거리고 보이는 게 없는데 거기 아미타불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젊을 때 몸에 익어서 아미타불, 간생보살, 석가모니불 아니면 여기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게 금강반야 바라밀게 그죠?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꼭 간생보살, 석가모니불 안 해도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아 감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정말 그렇게 해서 이게 입에서 몸에 탁 되면 정말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황당한 죽음에서도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열 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아미타불 열 번이야 극락이 아니라 마하반야 바라밀 아니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그 똑같은 위치예요. 아마 제가 저번 달에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나이 곱게 늙다라는 말은 정말 지금부터라도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노소를 떠나서 나이 중간에 지금부터라도 하십니다. 다 굳이 어려운 금강경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명명 안 되면 석가모니불 하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하반야 바라밀 하세요. 누가 남편이 거사님이 미운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인간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한테 마하반야 바라밀
시어머니가 나를 막 괴롭힌다. 마아봤냐 말이야, 마아봤냐. 그죠? 또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은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많을 것 같아. 네. 당신도 옛날 며느리였어. 그런데 며느리 안 이쁘지? 이뻐요. 이제야 시어머니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아봤냐 말이야, 그 연보를 꼭 법당 가서 스님하고 뭐 딱 치면서가 아니라 뭐 누가 미우면 마음에 나면 누가 이뻐도 마음에 나면 하는 거예요. 이쁠 때도 아는 게 아니라 자식이 대학에 똑 떨어졌어. 손자가 똑 떨어졌어. 그때도 마음에 안 나면 아 더 좋은 데 가려나 보다. 마음에 안 나면 하니 마음에 안 나면 그럼요. 그렇게 어떻게 약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법문은 육품이에요. 아마 이러실 거야. 저 스님이 도대체 언제 끝나려고 저렇게 궁금했나 이런데 솔직히 큰 덩어리 얘기들은 많이 드셨어요 이제까지.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여기에도 보면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로 육품을 한번 독성을 하면 어떨까요? 한문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없으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수거리가부터 독송할 겁니다. 수거리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보기와 같은 연설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수거리에게 말씀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힘멸한지 500년이 지나서도 해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며 진심을 내어 진실하게 실천하는 자가 있음. 마땅히 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네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무량 천만 부처님 도량에서 많은 선근을 심어 이 구절은 일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뵐 것이다. 수고리야 혈에는 이 모든 중생이 무량한 복덕이 있음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이 모든 중생은 아산상 중생상 없으면 없상가 희별상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 모든 중생이 복상을 갖고 있으며 아산상 생상 수자상에 시작하는 것이고 법상을 갖고 있어도 아사인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비법상을 갖고 있어도 아사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다기 법에 집착하 비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열애가 늘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이 여길지 법도 후이로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안이 커지겠는가. 이게 정진 휘어문인데 육품이에요. 근데 믿음 얘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육품에서만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믿을 진짜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30, 2, 3회 믿을 진짜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신심도 나오고 깨끗할 정도 정신도 나오고 뒤에 가면 또 신심이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와요.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저저번 주하고 저번 주 초에 금강경, 법화경에서 하원경에서 마찬가지고 다섯 가지 수행 방법이 나온다 그랬어요. 혹시 다 기억하실까요? 뭐가 있었죠? 다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수지,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설, 다섯 번째가 다소였어요. 아니, 사경, 수지, 아니, 죄송합니다. 서사하는 거. 사경 베껴 쓰는 거. 이거 수지, 도, 송, 해설, 서사. 아마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리고 저번 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금강경에서는 수리독후 해사사를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첫 번째가 수지가
이 법화경에, 아니 금강경에 보면은 수지라는 단어 앞에 침례 수지가 항상 따라다녀. 수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내가 받아 지니는데 앞에 침례 믿고 그거를 부처님의 지니는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신해라는 말이 아마 한 열 몇 번, 20, 거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강경만, 물론 다른 경전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 금강경에서는 믿을 신자 신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금강경뿐만 아니라 화엄경 강의에서도 그렇고 법화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믿음을 많이 중시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경전을 보면서 믿음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프린트에 제가 만들 때 우리가 마침 우리가 여기 담당자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복사기도 없다면 일부러 문단을 나눠준 거거든요. 파랗게 뒤로 안 넘기고 그래도 해주신. 그래서 아마 아 이렇게 경전이 간단해요. 근데 말이 어려웠을 뿐이지 이렇게 제가 일부러 문단을 나누고 밑줄을 봤었는데 그대로 해주셔서 자 그러면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했어요. 저는 이 옹고를 할 때는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셨다. 제자가 한 부처님께 한 거 말했다. 저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수보리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세존이시여 부처님 지금은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금은 부처님 당시 본문이니까 부처님 말 지금 말씀하는 것 듣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낼 건 맞아요. 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 이사로요. 혹시 부처님께서 이제 다 열발하시고 500년 있다가 그때도 개 잘 지키고 믿음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처님 열발하신 지 500년 됐어요? 아닌데 몇 년 됐죠? 정확하게? 2500? 불기 계산이 이 부처님 열반한 때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에 불교방송 뉴스를 틀었더니 그 인도의 3월 선언, 3월 결사 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아마 부처님 열반지에 가셨나 봐요. 그 열반지에 계셔서 스님들하고 목각시고 또 부처님께 누워 계신 열반상에 가사를 수하고 또 연부를 하시고 이러니까 거기 가신 스님들이 한참을 보여주더라고 뉴스에서 얼마나 벅차신가 봐. 그러니까 또 부처님 열반상을 보니까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다 눈물을 찔찔 짜시더라고. 너 속으로 그렇구나 이러겠는데 막 스님들이 막 벅차 간격에 열반상 계신데 근데 며칠 있으면 부처님 문빈이 동산 갈 거예요. 스님 그 지금 결사하시는 분들이 문빈이 동산은 뭐 하신 동산이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거. 거기 가서도 눈물 찔찔 닦아요? 아마 거기 가서는 아마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니까 왠지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내가 마침 금강경을 법문을 해야 돼서 그런지 제가 속으로 아니 부처님이 문빈이 아기 부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문빈이에 있는 그 모습은 뭐 막 기쁨이 나야 되고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와불을 보면 눈물이 흘려야 될까? 제가 오늘 법문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와불도 부처님이고 문빈이 동산에서 아기 부처님이 하신 것도 부처님이에요. 그죠? 똑같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야 내가 누워있는 거 봤으니까 너 울어? 예, 울어? 그래서 울 거야? 아니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에서 열반상이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문빈이 동산 가면, 아마 나중에 봐보세요. 내 말이 맞을 거예요. 문빈이 동산에서 아기 부처님이 하는 거? 그 우는 거. 결국은, 밖에 보이는 상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이랬다, 저랬다, 요 모습에 요렇게 마음 변했다, 저 모습에 요렇게 변했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금강경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열반사에 가서도 박수치고 노래 좋아해야 돼요. 왜요? 부처님의 최적정의 열반세계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기뻐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사바세계의 눈비리 형상을 타고 있는 걸 우리가 더 눈물 짜야 돼요.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 사바세계에서 중생계절라고 얼마나 힘드실 건데 태어나신다고 울어야 되는데. 근데 대박 됐어요. 제가 말이 틀려요?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제가 일부러 오늘 복합금강경하고 관련이 돼서 이런 말씀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강경의 상이라는 말이 계속 해석이 돼요. 상자가. 결국은 다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때 보거나 저때 보거나 똑같은 열반상을 보거나 부처님의 그 아기 부처님의 동자상을 보거나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가 되니까 결국은 내 마음 작용의 수행이 그만큼 아니 그렇다고 그 말이 이상하네.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지가 정말 필요 우리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봅니다. 자, 500년이래요. 500년을 몇 년을 하면 부처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대승불교 금강경이 만들어질 때는 아마 500년을 책정하신 것 같아. 지금까지 2600여 년이 되는지 몰라지는 것 같아. 아마. 자, 그러면 왜 500이냐면 500이다 1000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천태종의 천태지라고 하는 중국의 큰 스님이신데요. 그 천태지의 스님이 예, 불교 경전을 다 학문적으로 정립한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법 500년, 상법 500년, 말법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천태지의선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0이라고 안 하고 1000년이라고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뭐 옳다 그렇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도 지금까지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만큼 희귀하다라고 하는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나눕니다. 정법은 이제 많이 나와요. 경전에 정법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나 부처님이 열반하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아주 해탈하신 수행자가 많이 등장 나오시는 거 그때가 정법이에요. 그럼 상법은 뭐냐면 정법 시대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수행자가 깨달은 수행자가 안 나오고 불사를 많이 한다거나 뭐 조금 이렇게 어떤 이런 측면 경전을 많이 찍어낸다거나 경전을 독송하는 게 아니라 경전을 많이 하거나 불사를 많이 해서 정법에 비슷한 거 그거 우리가 상법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법 천년은 그것조차도 점점점 쇠퇴해지는 걸 우리가 천년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천태지의 스님께서 나누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딱 500년이란 말이 정확하게 500년이 아니라 지금에까지 불교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오래된 지금에까지 불교를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를 지키고 아마 부처님께서 계 지키란 말이 꼭 나와요. 우리가 불자님들 수계 받을 때 계 받으시잖아요? 그럼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실 때 이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열반한다면 너네들은 옛날에는 글자는 있었지만 부처님 시대 인도법에서는 문자가 되지 않았어요. 경전도 그렇고 계율도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열반하면은 너네들은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랬어요. 개를 스승으로. 여기는 꼭 스님들만 지칭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스승으로 삼아서 해라. 그래서 이게 이사라고 합니다. 개로서 스승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를 지킨다란 말이 항상 또 등장합니다. 자, 신심이란 말이 나왔어요. 과연 여기 계신 부자님들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신심인가? 이러고. 하긴 뭐 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기대치는 없어.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나다라보다도 그 철원 저기 강원도 철원 심원사 근데 거기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고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저는 가봤어요. 철원 보계사 심원사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니, 거기서 나오고, 심원사 심원사 나오고는 교수님께서 저를 하신 거고, 원래 심원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거기에 그 서장대사 제자들 탑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게 되는데, 이제 새로, 몇 년 전에 이렇게 절을 치셨더라고요. 그 어느 큰절에서 한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어요. 지금 만들어졌어, 얼마 전에. 근데 그 철원 공개산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고사가 있어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 요소원이라고 하는 비구니, 아, 비구 스님. 비구 전문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그 절에 이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절 주지 스님으로. 가서 보니까, 절이 꼬락하니까 말이 안 해. 솔직히 말하면, 조선시대 때는 제대로 된 절 별로 꽤 없었어요.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조선시대 때는. 부처님은 깨제제하고, 아주 그래. 부처님도 개구불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동네에 이렇게 가갖고 개구불사 한다는 거 아무도 시집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묘선 스님이, 아유, 신심이 제일 좋으시다는 보살님 한 분이 혼자 사시는 보살님이 계셨어. 그래서 보살님한테 가서, 아유, 보살님, 부처님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제재해서 부처님 개군불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보살님이, 이제 그 보살님은 혼자 사는데 능력을 조금 가지고 계셔서 자기 당신 수중에도 있고 뭐 앞에 논밭대기도 있고 그리고 또 혼자 사신 노보살님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스님께 드려서 스님 개군불사 하십시오 라고 개군불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사를 착 했어 스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무 좋으신 거야. 개군불사를 하니까 완전히 우리 사람으로 지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쵸? 단장을 한 거잖아. 부처님 너무 좋아.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그 법당이, 매 비가 새. 비가 새니까 그냥 빗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개구만 부처님이랑 머리에 떨어지니까 그냥 또 깨져지려고 그래. 그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스님이 막 옥상에 올라가, 아니 옥상이 아니지. 지붕에 올라가서 뭘 덮고 이래도, 하, 안 되겠어. 아무래도 기화불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당이 오래돼서 이제 덕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시주를 하려고 다, 나가 이제 조선시대 땐 다 어려웠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시주를 할 사람 아무리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 스님께서, 묘선 스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노보살님한테 또 얘기했어. 보살님, 아 참, 죄송합니다. 그 앞에. 이 보살님이 참. 그, 이, 부처님 개군불사를 해서, 이제 불사교를 조사, 불사를 잘 했는데, 그 앞에 얘기 먼저 그랬더니, 이 할매가 갑자기 눈이 멀어졌어요. 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눈을. 근데 막 이제 조금 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아이고, 뭐 부처님 개군불사를 도맡아서 해준 보살인데 그렇게 그러네? 그래도 뭐, 근데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지붕이 돼갖고 법당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불쌍할 사람, 근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솔직히 그 돈이. 그래서 이제 스님이 할 수 없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이게 지금 장애인이 눈이 안 보이셔서 정말 제가 좀 스님이 동력이 없어서 죄송하고 그런데 지붕을 좀 해야 되는데 없을까요? 불사금이 없을까요? 또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 아, 그랬더니 스님, 이 보살님이, 아유, 스님 내가 뭐 곧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나한테 저 앞에 있는 논밭대기 있는데 그걸 팔아갖고, 스님, 법당에 기화불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신 거. 아, 너무 좋으시다. 그래갖고 이제 이 할머니가 그 논밭대기 다 팔았어. 논밭대기를 다 팔아서 스님이 절을 짓도록, 아니, 법당을 잘 짓고 기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래갖고 이제 한 1년 동안 불사를 딱 해갖고, 그래도 꼬락스가 아니지만 이렇게 딱 했어. 아, 그런데 말이죠. 얼마 안 돼갖고. 이 할머니가, 아예 걷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안진병, 거의, 아유, 안진병이란 말이 좀, 말이 그러네. 어쨌든 간에, 거의 뭐, 안진병이가 되셨죠. 그래갖고 뭐, 저 화장실 한번 가려면 막 앉아서 가셔야 되고, 여기다 아프실 때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안진병이가 돼버리신 거. 안 보이신 데다가, 그 다리는 그러신 데다가. 그랬더니 내 동네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데.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스님한테 개군불사하며 복당불사까지 다 해줬는데 부처님 가피가 없나 보다. 저, 그리고 저 스님 사기꾼 스님 아닌가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데 차마 스님한테 그런 말은 못하는 거지. 아, 그랬는데, 그리고 한 1, 2년 흘렀는데,
요사체를 좀 하고 싶어. 스님이 사는 요사체가 영 꼬라지가 아니야. 덧다리 그러는데 뭐 스님이 사시는 요사체가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요사체를 또 불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불사금 달라고 할 데가 없어. 그게 다 할머니한테 가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문을 들었어. 스님, 뭐 내가 그 죽일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제가 진짜 스님이 있는 거 요사체 짓도록 불사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얼마 안 남았다 싶어서, 막 스님한테 요사체 하도록 좀 드렸어. 아, 요사체 불사금을 다 해서 드렸는데, 진짜 며칠 안 지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호랑이가 잡았어. 뭐, 옛날에는 호랑이가 내려오면은 진짜 뭐 피가 난다하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호랑이에 물려서. 근데 동네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저 이상한 스님이 와갖고 할머니를 못 이겨갖고 불사금만 돌아다녔다고 하고 뭐. 솔직히 우리 같은 것도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 불사금 마시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좋아, 이렇게. 수근수근수근 내니까. 그리고 이 스님도 너무너무 놀라신 거야. 세상에 이 저를 위해서 할머니가 부처님 불사에 법당에 요사체가 해줬는데 어떻게 부처님이가 이 스님 너무 화가 나갖고 법당에 가갖고 부처님한테 따졌어요. 진짜로. 어떻게 내가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날 타격구처럼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막 화가 잔뜩 났어. 근데 화가 진짜 나갖고 이제 참다 화가 나갖고 이 스님이 도끼를 갖다가 부처님 이마에 갖다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힘도 없겠다. 스님이 이제 그냥 주행량을 쳐버렸어, 절에서. 그럼 할머니도 이제 절에서 나와서 이제, 아, 이 스님이 이제 이제 스님 반, 제가 다 반, 어찌 보면 스님인가? 이제 헷갈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2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셨어요. 옛날에 많이 떠들어 다녔어요, 스님들도. 조선시대 때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한 곳에 좀 못 있게. 20년을 떠돌아 다니다가 다 사시다가, 이제 스님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었어. 내가 그때 그 심원사에 부처님의 화가 난다고 부처님 말을 더 찍고 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내가 나이 저들기 전에 언제고 한번 그 부처님께 가서 참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년을 떠돌아 다니시다가 한 20여 년 만에, 22, 23년 만에 그 절에 오셨어. 근데 오시기 전에도 소문은 들었어. 부처님이 그렇게 돼 있겠다. 그 할머니, 시주한 할머니는 어? 안진뱅이 되셨다. 장애인이, 눈 장애인이 되셨다. 호랑이에 물러 죽었다. 막 소문이 안 좋다 보니까 절이 다 쇠락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도 불심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부처님 이마에 그 도끼가 찍혀서 그 도끼를 빼려고 빼도 안 빠진다는 거야. 이 스님은 이제 소문만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걸려서 내가 언제든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22, 23년 만에 이 스님이, 노선 스님이 심원사를 왔어. 그랬더니 뭐 20몇 년 동안 아무도 안 사니까 절이 꼬락서니까 말이 아니죠. 그다음 부처님 이마에 진짜 빡혔어. 내가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라고 절을 몇 번 하고 도끼를 빼려고 이제 참여를 막 하고 법당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해야지 빼야지 하고 있는데, 아니 빼진 않고 뭐 누가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왁작지껄해. 밖에서, 절 밖에서. 그래서 스님이 이제 문을 딱 열어봤는데, 노선 스님이 문을 열었더니 그 마을에 사또가 왔어. 그 절에 앞에. 그리고 뭐 내가 이 마을에 사또로 구임한 지 얼마 안 됐다, 며칠 안 됐다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또가 성큼성큼 이 법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선 스님이, 아유 내가 젊은 시절에 20여 년 전에 여기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내가 그 밖에다가 돌아다니다가 내가 너무 마음에 참회하려고 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또가 그 말을 듣고, 어우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빼줘야 되겠네요. 누가 아무리 빼려도 안 빼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스님하고 그 사또하고 합장을 해서 이렇게 빼니까 그냥 휙 빠지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나 들듯이. 그렇게 딱 빼고 나오니까 이 도끼자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화주한 사람. 스님께서 화주했잖아요. 그 다음에 화주 시주자. 그 할머니. 화주 시주자 상고. 이렇게 쓰여있는 거야.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스님은 화두하신 스님이잖아 해달라고 그죠? 그 수주자가 누구란 뜻이에요? 지금 원래 이해 안 되셨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다음 생에 생을 받으셨는데 아주 부유한 집안에 아드님이 아들로 태어나서 25년 동안 잘 커서 과거급제를 해서 과거급제한 그 사또가 전생에 시할머니였던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이 항상 법문을 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대요. 이 녹선 스님이. 저 할머니는 전생에 내가 그 전생 말이지 할머니는 할머니는 돌아가시면 한생은 안진뱅이로 한생은 맹인으로 눈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한생은 호랑이에 잡혀갈 호랑이한테 물려주고 생인데 그 삼생에 좋지 않은 악업의 가보를 그 전생에 그 많은 스님께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솔직히 자기가 맹인이 됐는데 두 번째 스님이 보시하라 그러면 누가 보시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 잘했는데 왜 난 이런 일만 생각 안 하셨지?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아 일이 같은 거예요. 우리 금강경 16품에 가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비슷한 얘기는 금강경을 다 수리 독송하고 다 많이 독송하면은 과거 전세 업장을 내가 지금 받는다. 그걸 받아서 앞으로의 미래에 생길 그 과보를 지금 미리 해결한다는 소리야. 앞으로 꼭 나올 거예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긴거예요. 저는 이 신신 얘기 나면 이 노선 스님하고 할머니 얘기를 꼭 들어요. 우리가 아유 뭐 어느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이 내가 보시했더니 스님 우리 아들 좀 기도해 주시하고 보시는 몇백만 원 드렸더니 그 스님이 그걸 가지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더라. 그 욕먹을 거리예요? 아, 그러니까 속으로 뭐 나 그랬었는데 그러신 분 계시죠? 아이 보시하든 보시하든 끝난 거예요. 그 스님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든 어디 가서 몰래 술 한잔을 드시든 그거 그 다음 그 스님 과보가 없어요. 그쵸? 보살님들이 보시하고 스님께 하고 기도한 건 당신 그 사람이 어떻게든 그분이 어떻게든 고개 당신의 업을 공덕을 지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 말씀에. 네. 그럼요. 너무 뭐 우리가 또 솔직히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수행료를 얘기하지만 일반 마을에서도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너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 뻑바리 했잖아. 근데 너 나한테 왜 못해? 이거 말이 맞아요? 아니 자식 막 나아갖고 그 기쁘고 애가 공부해 나갈 그 자체가 고마운데 그 그대로 너 공부하려고 너 엄청 많이 들었어. 뭐 무슨 비 얼마 무슨 비 너 나한테 다 갚아. 또 며느리 들어오면 야 내 아들이 너 의사야 너는 뭐냐? 맞아요? 아니죠. 자기도 당신도 기뻤어. 애 태어났을 때 기뻤고 공부 잘하면 기뻤고 그 자체도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 가다 보니 그냥 맨날 제가 너무 과장했나요? 솔직히 과장 아닐 건데 알게 모르게 다 있으실 건데 그렇죠?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강경 믿음 얘기하면서 금강경이 하도 상 서로 상대한데 그 상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몇 번 비슷한 말씀 또 드리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라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500년이 지나도 아주 지극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생을 거듭하면서 이번 생에는 이 부처님한테 달하고 다음 생에 또 부처님한테 달하고 부처님한테 수많은 부처님한테 거기서 성문을 심었다. 공덕을 심었다. 성공공덕이라고 그러죠? 그럼요. 지금 여기서 법문 듣고 있는 것도 성문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법문, 제 법문이 아니라 다른 스님 법문 들을 때도 아 맞다 그때 성군이란 단어인데 그럼 다음에 스님 들을 때 공부가 얼른 돼. 얼른 이해가 되고 그게 성군이에요. 꼭 다음 생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법문을 하다 보면 쉽게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그 앞에 성군 공덕이 더 많이 심었다는 소리. 그런데 제가 이 말하니까 아, 난 못 알아듣는다 공덕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아 지금부터 성공도 성분이라는 말은
내가 특히 이제 공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뿐이지. 내가 공부를 하고 독성을 하고 그 신신의 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힘이 쌓여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성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덕을 그렇게 많이 아주 많은 자기 생을 거듭할 때마다 부처님 앞에 그 공덕을 심어서 느껴. 그러면서 청정한 이 사람을 많이 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골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말이지 그렇게 신심지극한 믿음의 신심을 낸 사람은 뭐라고 하시냐면 무량한 복덕을 다 잊고 저 사람은 무량한 복덕 있는 걸 부처님은 다 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야. 내가 지은 것만큼 누가 날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 인의 신은 인만큼 인자 우리가 인과할 때 그 신의 인은 절대로 없어.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금강경이 딱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금강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말이지 그렇게 마음의 신심을 낸 사람은 아주 지극한 신심에서 정물을 심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상이 없다. 내 마음에 아산인상 금강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그예요. 상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한 그 공덕이 그렇게 크고 이걸 원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열애가 내가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 얘기가 나오냐 이제 한번 이거 보셔도 돼요. 얘부터 보시면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이 여기 참 잘 돼 있어요.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상을 갖고 있으면 아상인상 죽겠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이 없는 거고 인상도 다 비슷한 얘기인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상 상이 없는 거고 법상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고 비법상을 갖고 있어도 집착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응당이 상 법상, 비법상에도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고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그러니까 너네들도 법에 집착하지 말고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게 지금 우리 금강경 얘기야.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저리 여기 사찰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도성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죠. 운이동 도성사 있죠? 거기는요, 불자인지 아닌지, 부처님께 소주도 갖다 올린 사람이 있어요. 에, 거기는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 누군지 아시죠? 이런 분들이 예, 아마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불신이 있던 없던 아마 그런 게 있나 봐. 한국인의 정서 같아, 그거는. 부처님 앞에 있는 소주도. 그 미얀마 가니까 미얀마 네. 거기는 부처님 앞에 이렇게 담배도 올려. 아, 네. 지가 담배 딱 불 붙여갖고 부처님 이렇게 손에다 껴줘. 어 진짜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정말 참 담배 피는 부처님도. 그런데 이제 도선사 같은 경우 그 사람이 불심은 없지만 그 자기가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부처님 앞에 올리고 하는 그 마음은 또 어때요? 우리가 대중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너 그거 틀렸어. 너 자네 그런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부처님 법당에 안 들어오면 안 돼. 이래야 될까요? 싫음? 아 여기 계신 분이 대답이 확실하지는 않아. 솔직히 우리 청정한 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부처님 도량에 스님이 아닌 이상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솔직히 예, 맞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불교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기독교인이 누구 와서 부처님 앞에 도량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실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상, 비법상이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법으로 치면 그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되고 청정해야 되지만 그건 법상이에요. 청정한 도량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사람을 들어와서 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그것도 틀렸다고 보는 것도 비법상인 거야. 자,
참 묘하죠. 그리고 또 저는 뒤를 종종 드는데 그 바닷가 같은 우리는 바닷가 아니지만 지금이 아니지만 옛날 바닷가는 어부들이 할머니 보살님들이나 어부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생선이에요, 그죠? 어부들은 그랬지만 지금이 시상한 거야. 축포가 바로 있겠지만 옛날로 치면 그 이 할머니들이 부처님께 정말 공경을 올리고 싶은데 생선밖에 없어. 그럼 생선 올리면 또 안 될까요? 할 수 없죠, 올려야지. 저는 안 된다고 보진 않아. 그분이 그 지극하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법으로 치면은 법상으로 치면 이 신성한 곳에 그 냄새 나면 안 된다는 게 법상이에요. 그렇지만 내 할머니가 갖고 와서 그래도 많이 부처님께 이거라도 내 마음의 공경을 하고 싶어. 그것도 하나에 틀리진 않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경전 부처님 경전 공부하면서 그 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그 마음이 좀 더 넓은 아량의 마음인데 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법상 비법상 틀렸다라는 뜻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금강경에 나와야 싶으니까 무유정법 일정한 법은 세상에 없다라는 게 예. 꼭 이것만이 정해진 법이나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에는 예. 일정한 법이 있으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시를 했다? 보시를 많이 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법상이에요. 아니 뭐 보시 못할 수도 있죠. 올 연등 달아야 되는데 10만원 내야 돼? 내 마음에 내야 돼? 그것도 법상이에요. 아니 10만원 못 내고 만원 내면 어때? 또 거사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뭐 수입이 못하고 마이너스 되고 있어. 저 통장에. 아 그럼 그 해 못 달으면 어때? 그죠? 내 마음에 되니까. 꼭 달아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무조건 나는 부처님 큰 스님한테 100만원 다른 사람 보살은 저 10만원 냈으니까 자꾸 대달아주고 스님 저는 100만원 냈으니까 부처님 코앞에 달아주세요. 그래야 일이 잘 돼요.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하나의 비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법상이냐 비법상이 아니라 솔직히 진짜 우리 여기 스님한테 묻는 거 어떡하지? 그 얘기했다고? 제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네. 화장실 옆에 다른다고 부처님이 모르시고 부처님 코앞에 달았다고 딱 알아요? 그쵸? 연등기 많이 내십시오. 결론은 그겁니다. 개인도 연등기 안 내면 그건 안 돼. 어려울 때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보면 이제 그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도 볼까요? 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필포 보셔도 돼요. 이러기 때문에 열애가 늘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뭐라고 말했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의 덜법을 뗏목과 같이 여길지니라. 어? 이게 뭔 말이에요? 뗏목. 아 옛날에는 여기서 저기 건너가려면 어떻게 타야 돼요? 뭐가 뗏목을 타야 되잖아요. 지금은 뗏목 안 타겠죠. 큰일 나겠죠. 배를 타겠지만 옛날로 치면은 나무가 이렇게 해서 그 뗏목을 타고 건너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 보살님들도 파라미타라고 하셨대요. 여기서 건너간다. 파라미타를 우리가 경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아 파라미타라고 아까 써있던데? 네, 예. 파라미타가 도피안. 여기서 이렇게 건너간다. 배를 타고 저 피안으로 그 도피안이에요.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게 파라미타인데 자 보세요. 이 뗏목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 세계에 있을 때, 이 세계에 있을 때 공부를 다 많이 해서 보니까 수행을 잘해서 이 피안에서 이렇게 건너갔어. 건너가서도 수많은 말씀하신 경전, 내가 그때 그 바리바리 싸갖고 가야 될 필요가 없다 소리예요. 뗏목이 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아마 여기 다 운전 면허 딸 때 필기시험 봐야 되잖아요. 필기시험 보려 열심히 공부한 필기도 지금도 그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언제 보렸는지도 몰라. 일단은 그거 대략 알아야 되니까 그게 배워야 돼. 그렇지만 필요 없어 지금은 이제 다 익숙해 있으니까 내 몸에 익숙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도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도 우리가 근기가 여기 계십니다. 저나 아직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경전을 공부하고 독송을 하고 이것도 우리 뗏목이에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때목까지 없애야 될 때가 와야 돼요. 그죠? 근데 못 벌어. 부선 부처님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은 그 때목조차 버려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법이 내가 부처님 법이 참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 우발이 존자가 있었어요. 그 우발이 존자는 어떤 분이세요? 오늘 아까 단어가 나왔는데 계를 지키고 어쩌고저쩌고죠? 계일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근데 우발이 존자는 옛날에 천민이셨어요. 부처님 왕궁에 왕자로 사실 때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천민이셨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부처님 따라와서 출가를 시켰어요. 근데 아마 이분 성격이, 우발이 존자 성격이 상당히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대중에서 같이 막 사는 걸 좋아하셨던 분 같아. 계율에 철저하셨지만. 근데 이제 부처님 제자들 중에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스님들 얘기하는 건 열심히 하고 이제 부처님 앞에 얘기해. 부처님, 제가요 부처님 밑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단계에 올랐어요. 그런 게 저 조용한데 저기 가서 조용한 토굴에 가서 우리 지금 말로 토굴이에요. 지금 더 조용한데 토굴에 가서 혼자 열심히 좀 수행하고 싶어 이래. 그걸 옛날에 안가리란 말이 알았냐라고 그래요. 알았냐. 초 안 붙여도 돼. 알았냐라는 말. 우리 지금 그렇지만 스님들 토굴이라는 용어인데 알았냐에 가고 싶어요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보고 어 그래. 너는 지금까지 수행 잘했어. 그리고 너 혼자 있어도 너는 수행 잘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하라고 했어. 그러다가 또 어떤 스님이 오면 또, 어, 그래. 그런데 우발이 존자가, 아까 우발이 얘기했잖아요. 우발이 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도 똘똘 따라가서 부처님 앞에 얘기해. 부처님, 저 아까 암흑의 스님이 저 아랑나차 조용한 데 가서 혼자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가라고 했었죠. 그랬다고. 부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어땠을 것 같아요? 예스 그랬을까요? 너무 그랬어요. 너는 청정이 대중과 함께 살아야 맞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른가 봐. 그래서 부처님이 아, 어떤 사람한테는 예스, 어떤 사람한테는 노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는 아까 뭐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상한 부처님이신가? 그게 아니라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아까 이랬다 아까 저랬다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법에 맞춰서 그 사람을 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있잖아요. 우발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 야 근데 말이지 내가 너한테 예를 들을게. 잘 들어. 뭐라고 하셨냐면 어마어마한 코끼리 한 마리가 목욕을 하고 싶어서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목욕해요? 다 아시죠? 코로 이렇게 불어가고 휙 뒤로 코로 불어서 물 뒤를 아주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와. 근데 토끼 한 머리가 코끼리가 목욕하는 걸 봤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목욕하고 다 나가고 나서 자기도 그냥 그렇게 뭐 코끼리처럼 목욕을 할 거라고 강물에 똑 뛰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익사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발이한테 그 얘기했죠. 야 너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대중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계를 지키는 게 가장 너한테 성정에 맞다 이 소리 하신 거야.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식이 둘인데 셋인데 똑같은 자식으로 나왔는데 다 똑같지 않죠? 얘한테는 한마디 말하면 금방 알았다니 얘는 열마디 해도 못 알아. 아마 그러니까 부처님은 최고의 교육자셨던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게 설법도 큰 최고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부처님이 지킨 게 요거야. 그것조차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요것만이 오라 부처님 경도만이 최고야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다 날라리고 뭐 다른 종교는 틀림없다 라고 하는 비법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부처님 진리조차도 그래야 되지만 내가 이 부처님 지금 최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소리예요. 그걸 하나의 발판으로 하면서 네가 수행하는 게 하나의 방편으로만 잘 써라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 잘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시계를 보고 가능하면 맞추려고 시계를 봤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하고요. 제가 다 못다 한 얘기 또 앞으로 두고두고 본문할 때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건강하십시오.